Decade Conflict 21. Hey-ha!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저번에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와 K-터치 개봉기를 한번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우리 K-터치 21, K-터치 21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우! 네, K-터치 21, 21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시면은 여기 컴플리트 21과 우리 디케이드가 그려져 있고, 그 카메라에도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21로 변신이라고 적혀 있고, 변신벨트 디럭스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 앤 K-터치 21, 그리고 반다이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01과 02가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우리의 그랜드 지오와 컴플리트 폼 21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우리 카드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우리 멋있는 최종품들이 한 번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개봉기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죠. 왼쪽으로 열고 따다다단 우리 K-터치 21이 나오고요. 그리고 취급 설명서입니다. 굳이 설명서도 우리한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거는 진짜 안 나오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K-터치 21 본체와 우리 네오 K-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K-터치 21에 같이 있던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K-터치 21입니다. 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열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의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가 꼽히는 부분이죠. 왼쪽에 버클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넣고 다시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 K-터치 21입니다. 전체적인 뭐 모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분홍색으로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디케이드처럼 초록색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1이라고 분홍색으로 써져 있고, 뭔가 핸드폰처럼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애초에 K-터치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에서는 케이타이를 휴대폰이라고 하거든요. 케이타이 덴와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 K랑 터치는 이제 터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K-터치가 된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는 거고요. 자,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눌리는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 꼽히면 이렇게 누를 때 빼는 겁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를 보시면 여기 전원 스위치 버튼과 함께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카드 넣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배터리 넣는 부분하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같이 나온 카드들인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우리 기존 우리의 컴플리트 폼 카드고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디케이드 컴플리트 21 카드입니다. 이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1기 헤이세이 라이더들이 써져 있고, 여기에는 2기 헤이세이 라이더와 함께 우리 제로원 레이와 라이더 1호까지 같이 있습니다. 원래는 네오 K-터치로 나왔어야겠지만 제로원까지 넣어야 돼서 네오 K-터치는 좀 그렇고 K-터치 21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9부터 2020으로 됐고요. 카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2000부터 2009고, 얘는 2009부터 2020까지 되어 있고, 마스크 드라이더 디케이드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분홍색인 반면에 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슬라이트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을 여기다가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사인할 바보는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카드죠. 카멜라이더 제로원 카드죠. 제로원 카드 이렇게 우 생겼고요. 자, 우리의 제로2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근데 제로원은 디자인은 진짜 끝내준다. 제로원도 멋있는데 제로2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그리고 우리 그랜드 지오, 그랜드 지오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랜드 지오는 붙여 쓰는 거라 그랜드 지오가 붙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카드들은 K-터치와 함께 나온 추가 카드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에는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낸 거야? 소장용이죠. 자, 그러면 혹시나 어떤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리가 날지. 짠, 짠, 짠. 그리고 우리 이게 있죠. 이걸로 빼야 진정한 디케이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있죠. 자, 해서 이 부분을 긁고 닫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앞에는 필름이 있으니까 필름은 뜯도록 할게요. 짠. 자, 스위치 온. 자, 우리 못했던 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뭐 말씀드렸듯이 연동은 안 되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로 원 고. 카멜라이더. 네, 이렇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카멜라이더는 소리가 나지만
뭔가 효과음만 나고 다른 효과음은 안 납니다. 자, 제로 2. 카멘 라이더. 얘도 똑같네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랜드 GO 기대는 마세요. 파이널 가멘 라이더. 네, 우리의 그랜드 지오는 파이널 가면 라이드가 나왔지만 또 다른 별다른 소리는 없이 그냥 타랑탕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안타깝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꼽아볼게요. 이런 카드들은 여기 바코드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꼽아도 인식을 그냥 못합니다. 그죠?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에서는 다 해봤으니까 드디어 이걸 할 때가 됐죠. K-Dosh 21! 자, 한번 배터리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고 빼고, 여기도 누르고 빼고. 오케이. 자, 누르고 뺀 다음에 건전지 떴고, 닫고, 닫고. 이 부분에 필름이 붙어 있으니까 필름을 뜯도록 하죠. 오, 필름, 오, 필름 완전 단단하게 붙어 있네. 오케이. 자, 스위치 온! K-Touch 21. 오, 한 번 더! K-Touch 21. K-Touch 21. 아주 좋아요. 눈뽕 쩌네요. 눈뽕! K-Touch 21. 오케이. 자, 이렇고요. K-Touch의 기본적인 누르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21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한번 기존 컴플리트 폼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디케이드 컴플리트 카드, 이게 헤이세이 1기입니다. 갑니다. 오, 이게 뺄 때 소리죠. 꼽으면 네, 이렇게 되고 변신해보도록 할게요. 변신하는 법은 쿠가 아기토 류키 파이즈 플레이트 히비키 카부토 데노 키바까지 하고 마지막에 디케이드를 누르면 변신이 됩니다. 가도록 하죠. 고! 쿠가 아기토 류키 파이즈 플레이트 히비키 카부토 데노 키바 라이도 디케이드. 뭔가 K-Touch 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소리가? 그리고 카드 팔락팔락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변신이 됐죠. 이 부분에 변신한 다음에 소환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마크를 누르고 F를 누르면 소환 놀이가 가능해요. 자, 가볼게요. 아니, 너 말고! C는 무조건 캔슬이네요. 어휴, 좋다. 쿠가 가멘 라이더 아르키메도 폼. 네, 가멘 라이더 얼티메이트 폼. 그리고 다음 아기토 가멘 라이더 샤이닝 폼. 발음 봐. Shining Boom. 자, 다음. 류키 가멘 라이더 류키 서바이브. 파이즈 파이즈 가멘 라이더 블라스타 폼. 오, 블레이드. 히비키 히비키 가멘 라이더 아무도 히비키
カブト。カブト。仮面ライド。ハイパーフォーム。タム、デノ。デオ。仮面ライド。ライナーフォーム。タム、キバ。와, 엠블라보! 하는 거 봐.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우리 디케이드인데, 디케이드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디케이드. 어? 가멘 라이더. 컴플리트 폼. 잠깐만, 이거 디케이드가 되네. 원래 디케이드 없었잖아요. 와, 이거 원래 없던 기능도 생겼었구나. 와, 깜짝 놀랐네요. 우리 디케이드가 또 이게 되네. 잠깐만, 그러면은 그냥 F만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디케이드 누르고 파이널 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누르고 C를 누르면 캔슬이 됩니다. 전부 캔슬이 되고, 이렇게 다 누르고 소환도 되나? 16명 소환은 역시 안 되네요. 하긴 우리 기존 디케이드도 할 때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였으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아! 길게 누르면? 3, 2, 1. 3, 2, 1. 아, 뭘 길게 누르든 무조건 3, 2, 1이구나. 맞네. 뭘 누르든 다 3-2-1이네. 자, 그러면은 이 카드를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꼽으면 아마 분명히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21이 나올 거예요. 어? 안 나와. 우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꼽으면 안 나오는구나. 아, 얘는 생각 잘했다. 이게 약간 달라요. 이 부분이 약간 달라가지고 얘를 거꾸로 꼽아도 안 되게 해놨네. 야, 생각 잘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디케이드 컴플리트 21 가보도록 할게요. 21이 아닙니다. 갑니다. 소리가 상당히 다르네요. 뭔가 좀 새로워진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변신은 차례대로 따다다 따따따따따 지오 제로원까지. 여기는 캔슬이 없네요, 이제 보니까. 자, 갑니다. 고! 뭐라고 할까, 약간 좀 허전한데? 기존 컴플리트 보면 카드 차다다닥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 빠르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렇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오 디케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빼고 이제 이 부분에 우리 K-터치를 꼽는 거죠. 이렇게 K-터치 21이 되는 거고요. 우리 남은 네오 디케이드는 이거를 여기 왼쪽 부분에다가 꼽고 이 부분에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네, 어떻게 쓴다? 카드를 꼽고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기술이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거는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중간에 떼버리면 이렇게 그냥 바로 떼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터치 변신도 해봤으니까 하나씩 또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종 폼이죠. 갑니다. 소환 소리는 똑같은 것 같네요. 다음 우리 오즈. 오즈 가멘 라이더 프토티라 콤보. 프토티라 콤보. 자, 다음 포즈. 다음 위자드. 위자드 가멘 라이더 인피니티 스타일. 네, 기존 이 최종폼 소리들은 네오 DN 드라이버에서 최종폼 카드들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입니다. 다음 고스트. 고스트 가멘 라이더 무겜 다마시. 다음 엑제이드. 엑제이드 가멘 라이더 무테키 게이마. 자, 빌드. 자, 여기까지 최종품 소리는 우리 네오 DK 드라이버에도 다 들어있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번엔 지오는 우리 K-터치 21에서 새롭게 녹음된 겁니다. 지오와 제로원은요. 갑니다! 지오! 가멘 라이더 그랜 지오! 야, 이거 영어 느낌 내주려고 그란도지오 이렇게 일본식으로 안 읽고 영어식 발음으로 읽었네. 그란지오 이렇게 읽었어. 오, 좋은데. 그럼 제로투도 제로츠 이렇게 안 읽고 제로투 이렇게 읽는 건가? 자, 제로투 가보도록 할게요. 제로원. 제로투 제대로 된 영어네요. 아, 그랜지오 너무 웃기다. 지오 가멘 라이더 그랜지오. 이게 이렇게 되네. 자, 그럼 F버튼도 뭐 없겠죠? 역시 안 되고요. 이것도 길게 누르면 똑같네요. 그렇다는 거는 뭐 딱히 다른 것도. 가멘 라이더 무테키 게이마. 역시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K-터치 21에 대한 거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제로원, 제로투, 그랜드 지오가 네오 DK 드라이버에서 1킥이라도 했으면은 더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옛날 K-터치는요, 지금 K-터치와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옛날 K-터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U자 방식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이 나 있는 걸 인식을 하는 건데, 이 구멍이 없는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면 라이드 카드를 넣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카드를 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꼽으면 가면 라이드 카드라고 하면서 인식이 안 됩니다. 일반 K-터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일반 DK 드라이버랑은 다르게 이 부분에 바코드가 없어요. DK 드라이버는 이 부분에 있는 바코드를 읽는 게 기본인데 얘는 바코드가 없어서 여기다 꼽아봤자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디럭스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는 아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카드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 장식용 카드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 우리 K-터치 기능 중에 재밌었던 기능이 숫자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K-터치는 그 숫자놀이를 없애고 대신 컴플리트 21을 넣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그 숫자놀이 은근히 재밌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컴플리트 21을 넣어버렸다는 거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걸로 꼽으면 나오는 E321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포제도 아니고. 그리고 설명서에 혹시 제가 못한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없네요. 이게 전부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K-Touch가 안 그래도 우리 네오 DN 드라이버랑 똑같이 소환음만 나온다는 거죠. 칭칭칭칭칭칭칭칭 이게 다 똑같아요. 어떤 포맷은 다 똑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뭔가 변신음은 아니더라도 약간씩만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약간 디케이드로 좀 사기친 느낌이라고 할까. 아,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는 좋아요.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는 좋은데 우리 K-터치 21은 약간 많이 아쉬워요. 이게 이 부분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많이 아쉬워요. 뭔가 디자인만 바꿔서 새로 나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K-터치는 필살기도 없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컴플리트 변신과 21 변신을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K-터치 21. 쿠가, 아긴토, 유키, 파이, 블레이, 히비키, 카부토, 델, 오, 키바. 바이너리 가멘, 라이도, 디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